나라들이. 이 팀장, 커피 한잔 했어요? 아, 안 그래도 지금 커피로 힘내고 있어요. 오늘도 그럼 화상 회의 시작해 볼까요? 그러시죠. 오늘은 아, 잠깐. 이 팀장, 기침 에티켓 몰라요? 아니 그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기침하면 이 비말이 다 나한테 튕기잖아요. 저기 안 팀장, 우리 지금 화상회의 중이에요. 아 그쵸. 아니 요즘 기침 소리만 나면 민감해져가지고. 아니 공기 중에 비말이 떠다니면서 감염이 되니까. 잠깐, 그거 근데 꼭 그렇게 말해야 돼요? 뭐 어떤 거요? 비말, 어려운 한자어잖아요. 다 비말이라고 써요 요즘에.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아는 말인데 그대로 쓰는 게 낫지 않아요? 아니죠. 쉬운 우리말 표현이 있다니까요. 날 빗자에 물방울 말자를 써서 비말이라고 하는데 굳이 어려운 한자어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? 순 우리말, 침방울 어때요? 한 방에 이해되죠? 아, 침방울? 근데 이 팀장, 지금 컴퓨터 화면에 좀 침방울 튀긴 것 같은데요? 고장난 것 같아. 우리말 나